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금크라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44도, 섭씨 영상 7도, 체감온도 39도, 섭씨 영상 4도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맑겠지만 밤부터 눈이 섞인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3월 22일 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당국이 최근 민간 운영 셔틀버스와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들어갔지만 한인 여행업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인 여행사들은 운전사들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대부분 철저히 관리되고 운전사들의 고용 과정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혹주 렌트안정법 유효기간이 오는 6월 15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현재 $2,000로 책정돼 있는 유혹주 렌트안정법 적용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3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에 따르면 한 달 렌트가 $2,000을 넘으면 이 아파트는 세입자를 들일 때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 가격의 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신호와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운전자들도 과중한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인터넷에서 감시카메라와 관련한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위성위치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팬텀 얼라트 등도 최근 들어 인기를 끄는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운전자에게 감시카메라는 물론 속도 위반 단속장치, 스쿨존,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시점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현지 주둔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가정 2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혼혈인 인권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미국에서 1982년에 제정된 혼혈인 이민법은 군과 아시아 5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2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시민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임이 분명한데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시아권 2세에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에 국적 이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18일 현재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 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1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상록회의 내분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록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회원 명단과 체크북 등 서류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록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사이 상록회관 2층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해 회장실과 사무총장실에 있던 회원 명단과 회의록, 은행 체크북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2년 4월 첫 시행되는 제외 국민 선거에서 뉴욕이나 LA 등 유권자 2만 명 이상 37개 해외 도시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살 미만 어린이 동승차량 음주운전 처벌법인 리안드라 법안으로 형을 받은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중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리안드라 법안이 시행된 이래 뉴욕주에서는 984명이 체포돼 이 중 310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214명이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화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기온이 68도까지 올라가며 완연한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더니 21일 오전 한방울이 섞인 비가 내렸습니다. 한 주의 자세한 날씨 소식을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분인 2일 봄 날씨에 걸맞지 않게 느닷없이 아침부터 한방울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21일 오후 비가 그친 뒤 22일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는 24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Oh, I want to be warm. It needs to be its first day in spring. We need to have warm weather. 지난주에는 최고 기온이 68도, 섭씨 21도까지 올라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온 듯했지만 또다시 찾아온 추위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겠으며 다음 주 초부터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으며 아주 추운 날씨가 이어지진 않겠지만 일교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와 패셀 카운티 일부 등 뉴저지 북서부 제5지역을 담당하는 공화당 출신의 스캇 가렛 연방 하원 의원이 18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마련한 금융위원회 소위원장 임명을 축하하는 모임에 참석해 한인 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종군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통해 한인 사회와 친숙해진 뉴저지 제5지역 공화당 스캇 가렛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다짐했습니다. 스캇 가렛 의원은 18일 한인 유권자 센터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마련한 금융위원회 소위원장 임명 축하 모임에 참석해 올해 안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인 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습니다. To discuss some of the very important issues both internationally of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right now, such as our work with regard to the Korean-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but also discuss other domestic issues that we have to face as well right here at home that affect the families and the businesses on the economic front, on the spending front. So it's just a great opportunity to get together, discuss these things one-to-one, learn what's on the people's mind, and to share these ideas. So I really do appreciate the chance to be here tonight. 이날 모임은 스캇 가렛 의원이 하원 금융위원회 캐피탈 마켓 소위원장의 임명을 축하하기 위해 한인 유권자 센터가 마련한 것으로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한인 사회의 지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스캇 가렛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워싱턴에서 일을 많이 해주니까 버겐 카운티에 스캇 가렛이랑 같이 나온 공화당 사람들이 다 이겼잖아요. 이분이 이겨를 아니까 다시 한인 사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정치인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걸 응답하는 한인들 반응이 있고 이런 작용으로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 참여가 많아지는 거죠. 오늘 112회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실세가 됐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됐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초촐하게 음악인들을 와가지고 어느 집에서요 위원장 취임 축하 자리를 만든 겁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남철우 씨 외 3명의 연주자의 연주와 추방위기에 놓인 김병만 씨의 대금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축하 모임에는 에스더정 버겐 카운티 한인 담당관을 비롯해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 앤드류 김 전 포트리 한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스캇 가렛 의원에 대한 한인 사회의 우정을 가시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K2 복싱 클럽이 주관하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플러싱 퀸즈 크로싱몰에서 개최됩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3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마추어 복서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오후 7시 30분 플러싱 퀸즈 클로싱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들의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K2 복싱클럽이 주관하여 열립니다. 이제 올해 그 골든글러브 토너먼트가 이제 83년째인데 그 유명한 복서들인 뭐 타이슨이나 혹은 무하마드 알리, 슈거레이 혹은 로키가 다 이제 저희 이제 그 골든 글러브에서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타이슨이 챔피언이고 알리도 그렇고요. 로키는 거기서 졌습니다. 사실 졌고 네, 그 생애 최초의 그 패배를 기록한 곳이 사실 그곳이거든요. 골든 글러브.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골든 글러브 행사 지원을 시작한 K2 복싱 클럽은 신체의 밸런스를 맞추고 신진대사 촉진과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등 뉴욕 대한체육회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K2 복싱클럽은 코카시안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멕시칸 아메리칸이 주 회원으로 있고 한인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챔피언 4명을 발굴한 프로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복싱클럽입니다. K2 복싱클럽은 오는 23일 수요일 플러싱 퀸즈 클러싱몰에서 펼쳐지는 토너먼트 준결승전에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생산된 우유와 시금치 등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음식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수일 내로 분산되는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현을 대상으로 당분간 시금치와 가키나라고 불리는 유채과 채소의 출하를 중단하고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우유 원유도 출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뉴욕주 판매세 면제가 다시 재개됩니다. 의류와 신발류에 적용되는 이 판매세 면제는 예전과 달리 $55 미만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4%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면제해왔는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판매세 면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정부 판매세뿐만 아니라 0.375%의 로컬 판매세 면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뉴욕시와 나소, 서폭, 오렌지, 푸드남, 더치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입니다. 한편 $55 미만의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1년 뒤인 2012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110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5분 지연됩니다. 링컨 터널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폴랜드 터널 10분 지연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1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보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포트리 교육위원회 재출마하는 피터서 교육위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3월 21일 오후 7시 풍림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재당선을 위해 노력 중인 피터서 위원의 소신과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돌보기 위한 한인 노숙인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해 4월 7일 오후 7시 세계 선교 나눔의 주관으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금된 기금은 노숙인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음료, 휴식 공간 및 단기간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치솟는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세탁협회 제3차 세미나가 3월 26일 클린에어 서플라이 사옥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는 세탁소 운영에 대한 경영에 초점을 두고 품질 향상을 통한 가격 고객 만족과 가스 공동구매 등 많은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세탁협회가 2010년 자랑스러운 올해 한인상을 수상한 동포 효녀 가수 정진희를 초청해 4월 2일 파인플라자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세탁협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동포 사회를 위로하고 힘을 합쳐 불경기를 극복해내자는 취지로 이번 공연을 마련했으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당일 혼잡을 막기 위해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FGS KCC 한인동포회관이 명문대학 진학 세미나를 엽니다. 학부모와 중고등학생이 함께 듣는 이번 세미나는 하버드 출신으로 하버드 및 MIT 입학 사정관으로 역임한 안젤라 엄의 연설이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에서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 각 단체들의 단체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국세청과 공동작업으로 제작된 2011년판 미국에서 사업하기 및 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세금상식 책자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각종 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 세금 보고, 미국 납세자의 금융 관련 보고 의무 등을 알기 쉽게 풀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희망을 여행하라입니다. 희망을 여행하라는 공정 여행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인권과 경제, 환경, 정치, 문화, 배움 여섯 가지의 시선으로 여행을 바라보며 공정 여행의 팁과 루트, 새로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불러일으킬 이야기와 정보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을 때 빌딩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계속 못 낼 경우 빌딩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크게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빌딩주와 세입자의 분쟁만을 다루는 랜드로드 테넌트 코트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퇴거 여부만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자가 합의를 잘 이뤄낸다면 퇴거 소송이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빌딩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법원에 접수하시게 됩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렌트비가 내기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빌딩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게 되는데 가능하면 소송을 피하시고 합의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